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임성회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네, 코드번호는 091990입니다. 현재 시각 4월 26일 월요일 4시 37분을 지나고 있고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있는 리뷰 영상입니다.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리뷰를 진행할 텐데 뭐 특별한 이슈가 있긴 했죠. 네, 그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게 될것 같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 네, 조정이죠, 조정. 네, 조정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조정 파동이 좀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요즘에 제약바이오 투심이 좀 꺾이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많이 올르긴 했죠. 많이 올르기도 했고. 근데, 실제, 월봉이 어떻게 마감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4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예요. 27, 28, 29, 30, 4거래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꼬리가 달릴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주봉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요. 지난주 주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아니고 근데 이제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될것 같고 오늘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 글로벌 임상 3상 투약 완료. 네. 누구나 다 뻔히 다들 보셨겠지만, 저도 한번 이 기회에 보게 될것 같고, 레키로나의 글로벌 임상 3상 환자 모집과 투약일 완료했다라고 오늘 밝혔고, 1월 임상 3상을 위한 환자 등록을 시작해 최근 한국, 미국, 스페인, 루마니아 등 13개국에서 임상 3상 목표 환자 1,300명을 모집해 투약까지 완료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까지 투약을 마친 환자 중 안전성 면에서 특이 사항이 나타난 환자나 투약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한 연구 중단 사례는 없다는 설명을 보였고요. 셀트리온은 레키로나의 안전성을 현재 진행 중인 수출 논의에서 적극 강조하는 한편, 오는 6월 말까지 3상 임상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결과를 도출해 국내외 허가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허가 신청권이 심사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레키로나는 지난 2월 식약처로부터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 을 가진 고위험군 경증 환자 및 중증증 환자를 투약 대상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번 대규모 글로벌 임상 3상에서 레키로나의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면 투여 대상군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었죠. 네, 근데 그런 논란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화이자 백신의 4천만 회분을 추가로 계약했다. 그래서 집단 면역에 차질이 없게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최근에 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좀 반등을 보였었는데, 지난주에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백신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치료제랑 백신이랑 좀 별개로 이제 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네, 뭐, 백신 관련해서 수급은 아직까지 뭐, 정부에서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두고, 뭐, 가보면 또 알겠죠. 이렇게 이상이 없다라고 해도, 또 나중에 가면은 몰라요. 네, 실제, 없는 줄 알았더니,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뭐, 갑자기 뜬금없이 부각을 받는 이슈가 생긴다. 그러면은 또 금방금방 또 올라가기 때문에, 천천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고 있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이제 추세죠. 네. 추세에 있어서 조금 판단하는 각도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를 연결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네. 설정에서 최고 네, 이거까지 지울게요. 추세에 있어서 약간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아직까지 실제 추세 각도가 완만해진 부분이 있죠. 여러 데는 돌파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새롭게 자기네들이 또 추세에 이런 하락 추세를 만들어버렸어요. 하락 추세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있어서 또 돌파가 나와주는지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점은 직전 저점. 이 저점 위에서 올라가주느냐, 아니면은 깨졌다가 그 이후에 반등을 보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아마 셀트리온 매매하시는 분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셀트리온이 이제 강성 주주들이 상당히 많죠. 아니면 강성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셀트리온만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셀트리온으로 죽겠다, 아니면 셀트리온만 매매를 하겠다, 이런 트레이더들도 은근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에 있어서 이 저점이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이 저점 위에서 반등을 주느냐, 아니면은 깨졌다가 그 이후에 반등 파동을 노리느냐. 근데 저점이 깨져도 반등은 세게 온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수 있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어느 바닥을 다지게 되면은 또 나오고 있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다만 글쎄요, 좀 헷갈리죠. 네. 단기적으로 바닥이 잡혔다라고 말하기에는 요즘에 수급이 너무 약해요. 네, 외국인들이랑 어쩔 수 없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시총 1위 종목이다 보니까 그 뭐냐 코스닥에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기관 쪽에 수급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는 왜 개인 수급 외에는 뭐 특별히 안 붙지 않는다, 네, 라고 좀볼수 있기 때문에 과연 좀 아쉽죠. 상승 타이밍을 놓친 건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약간 이때도 비슷해요. 네, 실제 여기서도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를 그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와, 보통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딱 이렇게 이제 추세가 반전이 되고 상승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즉각적인 상승이 나와주느냐를 보통 보잖아요. 네. 보통 즉각적인 상승이 나와주느냐. 왜냐? 이런 추세에 있어서 하락 채널을 돌파가 나왔고, 지지받으면 더 간다라는 관점인데, 근데 이 저점을 한번 깨져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점을 깨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저점을 낮춰요. 이게 며칠 안 되는 것 같아도, 오랜 시간이 진행이 되죠. 지난해 8월부터 11월 달까지. 8월부터 11월 달까지면 그렇게 장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완전 불장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올려버리는 패턴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 근데 이제 저점이 깨져도 반등은 나오고, 또 이제 받점 이탈이 나왔는데, 또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이때 붙었던 거는 이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이탈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를 긋기 시작하죠. 아니면은 이런 저점과 저점과 연결하는 구간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구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니까 추세에 있어서 아마 만약에 신뢰도를 좀 부여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트렌드, 저점이 이탈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흐름도 이제 예상해 볼수 있죠. 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여줬던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시장 참여자들은 기준이 없을 때는, 저점이 이탈했을 때는 어떤 피보나치 레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저가와 저가를 연결하는 구간에 있어서 기술적 반등을 찾아보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네,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또 모릅니다, 진짜. 이건 쉽사리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반등은 또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좀 천천히 지켜보다 보면은 분명히 또 좋은 진입 시점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를 접속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도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독 그린텍 현재가 22,500원 기준 매수, 내일청 목표가 23,150원, 손절가 21,00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그리고 제일제강, 인지컨트롤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추가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